며칠 뒤. 셋째 딸이 육지로 돌아가고 모녀 단 둘이 남았는데요. 아니 일 좀 하지 말아기도. 저렇게 일을 보면 그냥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일만 하고 계시구만. 엄마! 일 좀 하지 말아니까! 여전히 일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두 사람. 결국 보다 못한 딸이 어머니의 시금치 칼을 가져가는데요. 엄마! 엄마, 일 좀 하지 말아게! 일 줘! 내 거 할 거 일 줘! 칼! 일을 하지 말라고! 아, 주워! 일을 많이 하면 엄마 또 아프잖아! 주워줘, 빨리빨리. 얘 다 했어, 얼른 빨리 주워요. 아유, 참말로. 일 안 하다 뭐 하는, 뭐, 귀신이 있는가, 어쩐가, 뭔 놈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참말로. 밤 날씨 없이 그냥. 어휴, 내가 속이 상해. 그제야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 사이 좋던 단짝 모녀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제가 효도도 할 수 있고 또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저렇게 몸을 안 아끼시고 저러시면 저는 그게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요. 결혼 생활 8년 빼고는 어머니와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아유, 속상해서. 근데 안 들으세요, 어머님. 어머니와 함께한 세월은 축복이었고 위안이었죠. 그러나 어머니에겐 어땠을까요? 이거 가져가야? 아 이거 가져가 뭐하냐? 아 이거 좀 들어가! 무슨 일인지 휴대전화기만 들여다보는 딸. 아 이거 좀 들어가! 이렇게 말도 안 듣네. 이거 좀 들어가! 결국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들어서 저쪽으로 나갈로. 서둘러 시금치를 옮기지만 평소와 다른 딸. 게다가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에휴. 말 안 듣는 딸 때문에 속 끓이던 어머니. 그러다 달력을 보고 뒤늦게 딸의 생일임을 알았습니다. 영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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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냐? 그 시각 영란 씨는 해변에 왔습니다. 엄마가 좀 허리도 아프세요. 근데 하지 말아기도 일은 저렇게 하시고. 사실 오늘 생일이거든요. 근데 아들은 전화도 없고 속이 상해 죽겠어요. 한평생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마음이 약해집니다. 끊임없이 몰아치는 파도 때문에 마치 길이라도 잃은 듯 한참을 서성이는 영란 씨. 그날 오후 어디론가 향하는 어머니. 태기 어디 갔어? 이쪽으로 오셔. 드릴까요?
네. 그거요? 네, 치즈케이크요. 어머니 누구 생일이에요? 우리 딸. 딸 생일? 아. 이거 드릴게요. 따님이 좋아하시겠어. 할머니가 야. 갖다 드려서. 어머니가 거센 바람을 뚫고 온 이유죠. 이제 생일이 1년에 한 번이잖아. 그한테 생일을 해줘야 돼. 내가 해줘야 돼. 누가 해주리겠어? 딸 곁에는 당신밖에 없다며 껌딱지처럼 꼭 붙어 살았던 어머니. 그런데 그깟 시금치가 뭐라고 정작 제일 중요한 걸 잊을 뻔했네요. 아이고.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라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딸이 좋아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죠. 70을 먹으면 금방 80되고 금방 이제. 아로이라. 그때 마침 딸이 왔습니다. 엄마 뭔 케이크를 사왔어? 네 생일인지 케이크 사왔지. 내 생일인지 어떻게 알았어? 네 생일인지 어째 모르겠냐. 딸내미인데 알지? 뭣도 모르고 저 밖에 나가 바람 쐬고 왔네. 그래 네 생일인지 이제 알면 된다. 네 생일이다. 엄마 너무 감사해. 그래. 응?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65이래 이제. 피덩이 같던 딸이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까요? 길고 긴 모정의 세월이 이 작은 케이크에 담겨 있죠. 걸음도 잘 못 걸으신 분이 이렇게 사오셨으니까 너무 마음이 그래요. 좀 마음이 그러네.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그죠? 너무 빨라요. 세월이. 나이가 원수다. 나이가 원수요? 나이가 빨라서가 엄마가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56년간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살아온 세월. 박수! 엄마 같이 불어. 같이 불어. 하나, 둘, 셋. 만세! 엄마 감사해요. 그래. 엄마 아프지 마. 응? 지나고 나니 모두 선물 같은 나날이네요. 엄마 나도 잘할게. 그동안 엄마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엄마 사랑해. 사랑한다. 그렇게 서로 인생에 가장 어여쁜 껌딱지가 되었습니다.